자, 보자. 이런 애가 있는데 일삼열 지나지 않아야 된대. 그럼 봐봐봐 얘들아. 얘는 얘가 관여하는 건 뭐야? 시작점과 주기의 시작점과 주기만 관여해. 그럼 사인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주기가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일삼면 여기에 있지 않은 걸 관여하나? 전혀 관여하지 못하지. 아, 너... 뭐야? 자, 어쨌든 우리가 sin x 함수 이렇게 있는데 요 놈이 관여하는 거는 시작점이랑 주기야. 그럼 얘가 옆으로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옆으로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갔다 이런 거잖아. 그럼 얘가 이 상태 그대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일사분면이 있고 없고 영향을 못 미친다고. 안 미친다고. 이해됐죠? 근데 누가 영향을 미치냐고. 이제 사실 요 놈이랑 요 놈이지.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형태가 y는 a의 sin x, sin은 어쩌고저쩌고 s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시작점 얘가 뭐인 건데 이거 상관없이 y는 sin x의 그래프는 얘가 0이고 최대값이 얼마, 1이고 최소값이 얼마, 마이너스 1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 시작점이 뭘로 바뀌어? c로 바뀌고 a만큼 올라가고 a만큼 내려간다고 하는 거 기억나? 그럼 얘가 C 플러스 A고 얘가 C 마이너스 A잖아. 야, 그래서 이렇게 꼴렁꼴렁꼴렁꼴렁 되는 거야. 근데 요 놈이 일사분면에 있으면 안 된대. 야, 그러려면 이렇게 있는데 이거 기준점이 막 내려갔다 올라갔듯 이 꼴렁꼴렁 하는 놈이 일사분면에 없으려면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일사분면에 있지. 중간에 걸쳐 있어도 당연히 일사분면에 있지. 그럼 이 꼴렁꼴렁 하는 놈이 일사분면에 없으려면 이렇게 내려가는 수밖에 없잖아. 맞죠? 그럼 결국 최대값, 제일 높을 때값 이놈이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다 있는 거 정도는 괜찮다고. 이해돼? 그럼 이놈은 지금 이 아이는 전부 얘가 딱 가운데 기준점이 아까 c였는데 가운데 기준점이 뭐가 된 거야? k제곱 마이너스 6이 된 거야. 근데 쌤이 그 절대값 k만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댔잖아. 그럼 요만큼 올라가서 플러스 k만큼 올라가서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 아, 물론 k 절대값을 씌워야 돼.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자,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k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니까 절대값 k만큼 올라갔다가 절대값 k만큼 내려오는 거잖아. 그럼 최대값이 k제곱 플러스 절대값 k의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k제곱의 마이너스 절대값 k의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이 최소값은 관심 없다고요. 이 최대값이 뭐이기만 하면 돼?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다이기만 하면 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최대값이 지금 얼마야? 최대값이 k의 제곱에 플러스 절대값 k의 마이너스 6. 얘가 마음에 든다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 맞죠? 그럼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k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풀겠네.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나오니까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됐어? 그 다음 너는 k제곱에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됐어? 반대로 나오잖아. 그럼 3이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잘못 적었네. 맞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얘는 K가 어디서? 마이너스 3에서 2까지인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0으로 바뀔 거고요. 됐죠? 그 다음 얘는 3이고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K가 마이너스 2에서 3까지인데 얘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가 또 0으로 바뀌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K를 두 개의 범위로 나눠서 푼 거니까 너를 같이 합치면 k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2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몇 개? 5개. 꼭 가야 돼요. 갔다. 이해 86번.
자,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만 보래. 이 사인 x의 그래프와 얘가 만나는 점에 x좌표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저렇다라고 할 때, 자, 나한테 이 놈의 값을 구합니다. 자, 일단 이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자, 우리 x의 절대값 있는 놈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놈만 그려서 뭔 대치? y축 대치한다. 자, 그러면 일단 너를, 절대값 없는 너를 그려볼게. 파이까지만 그리면 되니까. 파이까지만 그리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잖아. 얘가 얼마? 이제 최대값이 2가 됐겠지. 원래 이렇게 생겼던 거였는데, 맞지? 파이까지만 그리라고 하니까. 근데 거기를 x축의 양의 방향만 남겨놓고,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됐던 거였는데, 양의 방향만 남겨놓고 y축에 뒤집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뭐. 맞죠? 이게 y는 이 사인 x, 절대값 x의 그래프야. 그 다음 y는 6분의 7이니까 6분의 7 뭐 여기 있는 거야. 이 아이가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얘가 감마, 얘가 베타. 됐어? 그럼 얘가 지금 얼만데? 이게 2분의 파이고요. 딱 가운데 값이 얘가 얼마야? 2분의 파이, 얘는 마이너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다 뭐 곱한 거? 마이너스 곱한 거. 맞죠? 아, 2 곱한 거. 그럼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얘랑 얘 더한 건 여기다 뭐 곱한 거? 2 곱한 거. 등차 중앙에 의해서. 얘랑 얘 더해서 2 나는 게 얘니까. 됐죠? 그럼 얘가 얼마라고? 파이라고. 그럼 얘한테 뭐 물어봤노? 코사인 0이 얼마예요? 물어본 거잖아. 얼마? 1. 자, 그 다음. 109번 103번만 할게. 자, 얘는요, 일단 세타가 탄젠트 15니까 로그 3에 일단 탄젠트 15를 계산하기 전에 얘들의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과 같잖아. 밑이 똑같이 다 로그 3이니까 그거 써라는 얘기겠지.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3세타 탄젠트 5세타 이거 뭐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야. 그럼 너는요, 자, 세타 넣어볼게. 탄젠트 15도 곱하기 탄젠트 45도 곱하기 탄젠트 75도 계산하라는 얘기네. 야, 얘는 어차피 1이니까 계산할 것도 없지. 그럼 얘랑 얘를 이제 보는데, 야, 탄젠트 15도는 특수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를 어떻게 내가 뭐 바꿔가지고 각 변환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얘랑 얘를 보면 90도를 기준으로 네가 15고 니는 그냥 90에서 15를 뺀 거지. 그럼 얘 뭐라고 적을 수 있다고? 1분의 파이 마이너스 15라고 지금 적을 수 있다고. 그럼 봐봐, 뒤에 15가 똑같아졌으니까 각 변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지금 2분의 1이니까 n이 1일 때는 뭘로 바뀐다고? 탄젠트 15분의 1로 바뀌고요. 2분의 파이에서 예각만큼은 왼쪽, 오른쪽으로 덜 간 거니까 일사분면이라서 얘 부호는 양수고요. 얘랑 얘를 곱하면 얼마야? 1이네, 1. 맞죠? 얘랑 얘를 곱하면 약분이 되면서 1이 되잖아. 그럼 얘가 통치는 뭐였던 거야? 1이었던 거야. 그럼 답은 뭐예요? 빵 되겠지, 빵. 103번. 태훈아, 103번. 정윤아, 103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A에 대해서. 자, 집합 A는 그래서 원소가 1, 2, 3, 4, 5, 6밖에 더 있나? 맞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집합 X가 저렇게 생겨 먹었대. 그래서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를 뭐래? 자, A라는 애는 집합 A의 원소잖아. 맞죠?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거는 1, 2, 3, 어디까지? 6까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럼 왜 어렵게 생각하지? 너무 봐. 결국 내가 이 조건 얘를 X바라고 하는 건 네가 대표 원소고, 여기에다가 계산했을 때, 이걸 계산했을 때 나온 이거 그냥 X일 뿐이잖아. 근데 1에서 6까지
밖에 안 되니까 A가 1일 때 X는 얼마야? 사인 6분의 1 파이. A가 2일 때 X는 사인 6분의 2 파이. A가 3일 때 X는 사인 6분의 3 파이.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 X는 사인 6분의 4 파이. 적어야 되나? 근데 나중에 다시 그림으로 보면 그냥 아무것도 더 계산할 것도 없는데 A가 올 때는 X는 사인 6분의 5 파이. A가 6까지 가니까 A가 6일 때 X는 사인 파이. 그럼 얘는 봐봐, 사인 함수는 파이까지만 보면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 6분의 1파이, 여기 1분의 파이. 요 6분의 1파이랑 뭐가 같아? 6분의 5파이는 같잖아. 그럼 니가 얼마? 2분의 1이고 니가 얼마? 2분의 1과 똑같으니까 원수의 개수는 한 개로 치는 거라고. 맞죠? 우리 X가 똑같은 원수가 있으면 부분집합에서 원수의 개수는 중복해서 세지 않는다. 그 다음 6분의 2파이는? 6분의 2파이는 여기 6등분했을 때 2등분, 6등분했을 때 2등분. 그 6분의 2파이랑 같은 게 6분의 4파이. 이게 얼마인지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 사실. 얘가 얼마라고? 2분의 1도 3 똑같잖아. 그럼 여기 3개, 여기서 2개. 얘는 얼마? 1. 얘는 얼마? 0. 그래서 똑같은 거 얘 1개, 얘 1개, 2개, 3개. 아니, 1개, 2개, 3개, 4개 나오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Y값이 똑같은 애는 중복해서 세지 않는다.